전국 쌀 생산량 1위이자 현대제철을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된 당진시는 충남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어기고 의원이 당선됐지만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앞섰고 8회 지방선거에선 충남지사와 당진시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현역 의원이자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대전과 충남 경찰청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로 당진 출신 여야 후보의 1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용선 후보는 자신이 초중학교를 나온 면천면에서 유일하게 어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어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는데 특히 어후보 고향인 송화급에서 4배 넘는 득표율을 얻으면서 고향표심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4년 만에 재대결로 현역이자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룬 어기고 후보는 검증된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내세웠고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초선 재산을 거치면서 풍부한 그 국정 의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실력으로도 어, 증명받은 검증된 후보입니다. 국민의 힘단수 공천을 받으며 집권여당의 후보로 돌아온 정용선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각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맥과 경험. 능력을 가지고 두 후보 모두 충남 경제의 중심축인 당진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젊은 층이 감소하는 당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단순 기업 유치를 넘어 제2 경찰 종합학교와 의대, 종합병원 유치 등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진이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그리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 후보는 농어촌이 살아야 당진과 대한민국이 산다며 쌀값 포함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한우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농협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농업농촌 농민이 근심걱정하지 않도록 양곡법이라든지 농업법이라든지 농업회수법이라든지 한우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잘 제정해서.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며 신경 정도 과열되고 있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당진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제시와 실천 능력입니다.